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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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하나님. 찬양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세상의 잔치가 준 비극.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열린 후 왕궁은 온갖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호화로운 연회가 준비됩니다. 이에 비하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치는 왕의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아하수에로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제국의 부와 위엄을 과시합니다. 그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왕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잔치자리에 나오도록 왕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거절했고 잔치는 왕의 분노로 끝납니다. 결국 분노로 인해 통제력을 잃은 왕은 아내를 내치며 가정을 깨뜨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무무간의 제안만 듣고 곧바로 와스디 왕비를 폐위합니다. 왕궁에 엄연히 법과 질서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왕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는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법을 정하는 교만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하수에로와 같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의 근거에 법을 제정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2024년 여전히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는 선교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거짓과 세뇌, 우상에 병들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고치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복음 통일을 갈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음란과 마약, 알코올 등의 모든 중독에서 이 나라가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청렴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모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하소서. 쿠바. 400여 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은 쿠바는 1898년 미국의 도움을 받아 독립하였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한 어용정부는 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을 유배, 투옥하였고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독재, 부패, 쿠데타가 빈발하던 쿠바에서는 1953년 공산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카스트로 형제의 공산 독재 권력은 2021년까지 6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십 년째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에서는 2021년부터 독재 타도,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산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가 속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시위와 무력 진압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게 하시고 정권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배고픈 쿠바 국민의 살길을 찾게 하소서.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쿠바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쿠바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 전파와 구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활발히 펼쳐지게 하소서. 박해받는 극소수의 로힝야 기독교인들.
불교 국가 미얀마 안에서도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 그들 중에는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1990년에서 91년 대학살과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 청소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여 콕스 바자르의 여러 난민 캠프에는 흩어져 있습니다. 500가정 되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로힝야 난민이면서 동시에 로힝야족 이슬람 공동체에서도 적개심의 대상이 된 소수자입니다. 유엔기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은 신체적 폭력과 차별, 예배 장소 파괴, 살해 위협, 납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힝야 이슬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잊혀져가는 로힝야족을 주목하시는 주님, 그 중에 로힝야 기독교인들이 당한 위협을 보시는 주님,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에 있는 로힝야 기독교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이들에게 믿음과 주를 믿는 기쁨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과격한 이슬람 조직으로부터 지켜주시되 로힝야 기독교인 다음 세대를 납치와 강제 결혼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 안에 기독교 구호 사역, 어린이 교육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